안녕하십니까. 성북동요 쌤 SK쌤입니다. 오늘은 스튜딩라이트 2019년 교재 제4장의 게이트웨이를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4장이 넘어왔습니다. 뭐 본격적으로 또 계속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시죠. 처음부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죠. 1번 문장입니다. We say to ourselves, there's plenty of time, I'll manage somehow or other when the time comes for action.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한다. There is plenty of time.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I will manage somehow or other. Somehow or other는 어떻게 해서든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when the time comes for action, 어떤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오면 somehow or other,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든 I'll manage, 처리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ourselves가 있어서 이 전치사 2의 목적어죠. 그래서 제기대명사의 제기용법으로 쓰여진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제기대명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지난번 강의할 때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리된 박스를 그때 보신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여기 나오니까 이번에는 제기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죠.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한 명사면 목적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목적어에 self나 self를 붙여가지고 중복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목적어 자리에 쓰는 것이니까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는 문장 성분이라고 해서 생략이 불가능하지요. 반드시 목적어 자리에 위치한다는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봐주시고 강조용법은 명사의 강조를 위해서 이제 self나 self를 붙이는 방법이었는데 이거는 강조하는 거니까 당연히 생략이 가능하죠. 수식어 보니까 그죠? 그래놓고 이것이 명사 바로 뒤나 문장 맨 뒤에 위치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기용법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목적어 자리에 위치하는 그 부분을 조심해서 잘 봐주시면 좋습니다. 제기대명사는 그냥 제기용법, 강조용법, 관용어구 세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제기용법과 강조용법 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다고요? 위치를 따져보시는 것이 제일 중요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다음에 plenty of time 나와서 plenty of는 a lot of나 lots of랑 같이 쓰이는 말이 맞고요. 그 다음에 가산명사나 불가산명사를 전부 다 받을 수 있죠? 봐주시면 되고 somehow or other는 어떻게든 이런 뜻이라서 뭐 요거는 그냥 어휘로 기억을 해주시면 괜찮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가볼게요. 2번 문장. We are rather proud of our ability to meet emergencies. 우리는 rather, 다소 our ability to meet emergencies. 비상사태에 meet, 대응을 하는 우리의 ability, 능력을 rather 다소 proud of,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정도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글쎄요, 뭐 rather는 다 아실 테고 그 다음에 to meet emergencies라서 이 to meet은 앞에 ability를 수식하는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죠. 그래서 뭐뭐 하는, 뭐뭐 할, 뭐뭐 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명사 뒤에서 이제 위치를 하는 그런 부정사가 되겠는데 즉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이렇게 그죠? 대처하는 능력 이렇게 되는 거죠. 응급 상황과 만나는 능력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미트는 뭐뭐에 대처하다, 뭐뭐에 응답하다 이런 정도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이니까 그 부분은 또 조심해서 봐주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걸어가 볼게요. 3번 문장입니다. So, 그렇기 때문에 We do not plan and take precautions to prevent emergencies from arising. 비상사태가 arising, 생기는 것을 prevent, 막기 위해서 plan, 계획을 세우고 take precaution, 예방조치를 취하는 걸 we do not, 우리는 하지 않아요. 이런 정도의 뜻인 거죠. 지금 무슨 얘기예요?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 처리할 거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또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자신의 능력을 다소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에 뭐 예방조치를 취한다든가 또 어떤 응급상황이 생기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인데 그죠? so 나와서요 연결사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연결사는 항상 나올 때 주의해 주셔야죠. 그리고 그 좀 특이할 만한 것은 이번 게이트웨이 문장에는 so가 이렇게 연결사로 한번 3번 문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6번 문장에는 and so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좀 재밌게 배치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eventually 까지 나오기 때문에 요거 세 가지 엮어가지고 또 얼마든지 연결사 문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 그 부분도 좀 조심해 주시고 자 take precaution 예방 조치를 취하다라는 표현입니다. precaution이 예방 조치고요. 그다음에 이 take가 취하다 그죠? 어떤 행동을 취하다 누구로부터 뭐뭐를 취하다 이렇게 해서 가져오고 취하고 이런 그 취자가 들어가면 전부 동사를 take를 쓰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니까 요걸 좀 생각해서 봐주시면 괜찮은 부분이 됩니다. prevent A from B는 유명하죠. 그래서 A가 ing 하는 걸 막다 방해하다 이런 뜻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은 좀 생각해 주시고 to prevent 막기 위하여로 해석이 되는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도 살펴주시는 게 좋은 얘기가 될 것 같은 부분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시겠습니다. 4번 문장
It is too easy to drift through school and college, taking the traditional conventional studies that others take, following the lines of least resistance, electing snap courses, and going with the crowd. 이런 표현이에요. It is too easy to drift through school and college. 이렇게 해서 학교와 대학에서 drift through, 즉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보내기에는 it is too easy, 굉장히 쉬워요. 라는 얘기죠. 뭐뭐 하면서 taking the traditional conventional studies that others take.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는 전통적이고 그냥 뭐 conventional 기존의 어떤 그 과목들을 선택을 하고 following the lines of least resistance 가장 저항이 적은 방향을 따라가고 electing snap courses 그리고 쉬운 코스를 선택하고 그리고 going with the crowd 대세에 따르면서 그 학교 시절과 그 대학 시절을 drift through 흘러가는 대로 보내기에는 it is too easy 굉장히 쉽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정말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미국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학교를 가면 정말 이렇게 노는 거 반 공부하는 거 반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게 노는 거에 더 치중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셔갖고 또 앞으로의 그 본인의 그 목표를 위해서 정진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라 그럴까? 이제 대학교는 근데 한번 그 이제 대학 시험을 치고 올라간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노는 거는 잘 놀지만 공부할 때도 또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해주는 그런 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대학교 가셔갖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죠. 자, 근데 어쨌든 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학교에서 벌어지는 세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사용해서 it is 형용사 to 부정사 그래서 drift 하기는 굉장히 쉽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taking the traditional conventional studies conventional은 기존의 그죠? 관례적인 traditional은 전통적인 이런 뜻이니까 그냥 전통적이고 기존에 있었던 연구들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following the lines of least resistance 그래서 네, 저항이 가장 적은 방향들을 따라가고 그리고 snap courses 쉬운 과정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대세에 따라가면서 학교에서 그냥 뭐 그냥 네, drift through 흘러가는 대로 지내기에는 쉽다 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네요. 자,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구문 말씀드렸고 이 drift가 있는데 이 drift는 이제 원래는 부유하다, 떠다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물 위에 뜨는 물건을 물 속에다 담궈두면 둥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school and college니까 학창 시절과 대학을 through 통틀어 drift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닌다 부유해 다닌다 이거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보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역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taking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following도 있고 electing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능동의 분사구문으로 쓰여서 전부 다 이제 원래 문장으로 좀 바꿀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제가 교재에 다 써놨으니까 잘 봐주시면 좋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교재는 여기서 보셔갖고 화면을 정지시켜놓고 필기 같은 걸 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블로그를 따로 운영하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셔갖고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됩니다. 그 어디서든 보시기 쉽게 제가 이거를 그림 파일로 바꿔가지고 블로그에 올려놔요. 그냥 그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내용을 클릭하시면 바로 이제 그림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어떤 데서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인쇄를 딱 하면 A4 용지로 딱 인쇄돼서 아주 해상도 좋게 볼 수 있게끔 제가 다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교재를 다운받으시려면 블로그로 들어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스냅이 있어요. 스냅. 이 스냅이 원래는 이제 뭐 손가락을 딱 튀기는 거라든가 이런 거예요. 그죠? 내지는 뭐 이제 막대기 같은 걸 딱 꺾는다거나 이럴 때 이제 스냅 한다 그래요. 그리고 왜 손목을 우리가 그 공 같은 거 야구공 같은 거 던질 때 공을 던질 때 이렇게 손목을 팍 꺾어 갖고 회전을 준다거나 힘을 더 주는 거 있죠. 그것도 스냅이에요. 농구할 때도 이렇게 공을 슛을 던질 때 손목을 탁 꺾어줘서 공에 회전을 줘가지고 공의 궤도를 일정하게 가도록 유지를 시켜주잖아요. 그런 것도 스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딱 꺾어주는 행동은 스냅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꺾으면 되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꺾어버릴 수 있다 이런 뜻이라 여기서 파생돼 갖고 쉬운 수월한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전을 보면 전형적인 미국 영어라고 분류가 되고 있고요. 영국 영어에서는 이런 뜻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사전들, 아메리칸 헤리티지라든가 이런 쪽의 사전을 찾아보면은 스냅이 나와요. 근데 그 영국 쪽 사전을 찾아보면 또 안 나오는 면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알고 계시는 것도 좋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go with the crowd라는 표현이 있어서 the crowd는 군중들, 사람들 이런 뜻이기 때문에 go with the crowd는 사람들 가는 대로 간다는 뜻이니까 대세에 따르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왜 저기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실 겁니다. 인생 살면서 사람들 하는 거 한 번쯤은 다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학생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대세에 따르다 사람들 하는 대로 하다의 going with the crowd 표현도 좀 조심해 주시고 그래서 이 4번 문장이 보실 게 되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첫째 줄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that도 있잖아요. 그죠? 이 that은 이제 이 traditional conventional studies를 받는 관계사의 이제 목적격입니다. others 다른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전통적이고 관례적인 연구들 뭐 이런 정도의 뜻이니까 해서 이거 관계사의 목적격으로 쓰이는 것까지도 또 봐주시고요. 볼 게 많았으니까 조심해서 좀 봐주시고 어휘들도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5번 문장입니다. It is too easy to take the attitude. First I will get my education and develop myself. And then I will know better what I'm fitted to do for a life work. 이렇게 나오는 거죠. 즉 take the attitude. 어떠한 태도를 take, 가지는 것은 쉬울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콜론 이후에 설명을 하는 거죠. First I get my education and develop myself. 나는 먼저 교육을 받고 스스로를 개발할 것이고 and then 그러고 나서 I will know better what I am fit to do for a life work. 평생의 일로 하기에 what I am fit to do 딱 맞는 것을 I will know better. 내가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정도의 해석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일단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스스로 개발이 좀 더 많이 되어지고 내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아는 게 많아지면 인생에 있어서의 일로 내가 뭐 어떤 거에 딱 맞는 사람인지 스스로 잘 알 수 있게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누구든지 한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아시고서 그 한 방향으로 꾸준히 공부를 하셔갖고 그쪽에서 학문적인 업적을 쌓으신다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교수님들인 거죠. 그래서 교수님들이고 연구자분들이시고 그러시는 건데 그런 분들은 대학교 전공 때부터 그죠? 내지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대학교 전공하고 유학도 다녀오시고 박사도 따고 그러면서 교수님도 되시고 연구원도 되시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특기가 공부입니다. 그런 분들은 특기가 공부고 공부하는 게 취미인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게 취미인 분들은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끊임없이 머리를 발전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할 만큼 공부를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겠지만 영어는 여러분 평생 씁니다. 평생 쓰니까 그나마 우리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보단 난 거예요. 거기는 영어가 공용이잖아요. 거기는 영어를 못하면 도태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를 잘하면 능력으로 인정받습니다. 이런 건 괜찮은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셔갖고 또 잘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자 돌아왔어요. 그 여기 지금 보시면 또 it is too easy to take가 나와서 it is 형용사 to 부정사의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다시 한번 나왔고요. First I get my education and develop myself. 내 스스로를 이제 개발하겠다 그래서 제기대명사의 제기용법이 있었죠. 이거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니까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러시면 좋겠고요. And then I will know better what I am fit to do for a life work. What?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the things that이나 the things which 같은 걸로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I know better the things that I am fit to do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얘기라서 이게 이제 그 내가 더 잘 맞게 되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로 뭐뭐하는 것 이런 해석이 가능한 부분도 신경 써주시면 좋았습니다. 다음 문장 가볼게요. 6번 문장입니다. And so we drift, driven by the winds of circumstance. Tossed about the waves of tradition and custom. 그러고 나서 우리는 drift, 표류하게 됩니다.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Driven by the winds of circumstance. 그래서 주변의 환경이라는 바람에 의해서 그냥 움직여지고 Tossed about by the waves of tradition and custom. 전통과 관습의 물결에 의해 Tossed about, 이리저리 내던져지면서 우리는 표류하게 돼요. 라는 해석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Driven. 수동의 분사 구문이죠. 그래서 as we are driven by the winds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문장을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driven by the winds of circumstance와 tossed about부터 문장 끝까지가 전부 분사 구문으로 처리가 지금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tossed about은 내던진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내던진다인데 throw하고 toss는 좀 다릅니다. throw는 진짜 공 던지듯이 뭘 훅 던진 거고요. toss는 우리 왜 뭐
그 쓰레기통에 쓰레기 싹 던져놓거나, 그죠? 내지는 누구한테 뭐 받으라고 살짝 던져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토스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봐주시면 괜찮습니다. 토스와 throw는 조금 다른 면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내던지는 건 맞죠. 그래서 봐주시면 좋고, 둘 다 지금 driven하고 tossed가 수동의 분사 구문으로 나와서 그냥 we가 주어고 drift가 동사인 일형식 문장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수동의 분사 구문을 두 개를 붙여준 그런 케이스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좀 조심해서 봐주시면 괜찮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Eventually, 결국 most men find they must be satisfied with any port in a storm.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대부분의 men, 여기서의 men은 사람들, 그냥 most people, 그냥 people 대신 men이라고 쓴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find 이하를 알게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find와 they 사이에 이제 그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죠.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서 안 써놨습니다만 혹시 모르니까 또 that은 좀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필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they must be satisfied with any port in a storm. 이렇게 돼서 be satisfied with는 뭐뭐에 만족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satisfy가 감정을 이제 느낌에는 ED를 붙이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는 되겠죠. 되는 사람이니까. 그렇고 any port in a storm, 즉 폭풍 속에서는 어떤 항구나 이런 얘기죠. 즉 이게 궁여지책으로 머무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폭풍이 막 치는데 바다에 떠 있으면 이 갔다 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폭풍이 칠 때는 뭐 궁여지책으로 어떤 항구든 좋은 항구든 나쁜 항구든 들어가서 거기 있으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서 봐주시면 좋았죠. 그래서 그 결국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궁여지책으로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걸 발견한다. 내지는 폭풍 속에서는 어느 항구에서 지내야 되는 것으로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뭐 이런 정도의 해석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Eventually는 뭐 그 굉장히 유명한 수거죠. 밑에 제가 같은 거를 쭉 써놨는데 이거 말고도 한 서너 개 더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요 전체 여섯 개만 잘 알고 계셔도 나름대로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서 잘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8번 문장. Sailors who select a port because they are driven to it have scarcely one chance in a thousands of dropping anchor in the right one. 이렇게 나옵니다. Sailors, 선원들은 who select a port because they are driven to it. 여기서 이제 이 ship the port를 받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항구로 driven, 내몰려졌기 때문에 who select a port, 그 항구를 선택을 하게 된 선원들은 have scarcely one chance, 하나의 기회도 갖기가 힘들다. 거의 갖지 못한다. 이런 정도의 해석이죠. 여기 scarcely가 있으니까. 그래서 즉 in a thousands of dropping anchor in the right one. 이렇게 돼서 right one이니까 원도 여기서 port를 받거든요. 올바른 항구에 dropping anchor, 닻을 내릴 one chance in a thousand, 기회를 1000번 중에 한 번도 scarcely, 거의 가져가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잘 봐주시면 좋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뭐 sailors 다음에 who 나와서 이건 이제 select하는 주체가 되는 거고 sailors를 선행사로 받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가 맞고요. be driven to, 그래서 이 to가 전치사라서 어디 어느 방향으로 이런 뜻이니까 어디 어디로 이렇게 운전이 되어지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내몰린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시 port를 받고 맨 뒤에 원도 포트를 받는 거니까 조금 조심해서 잘 봐주시고, 부정어구 scarcely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hardly, barely, rarely, scarcely, seldom 이렇게 나와서 거의 뭐뭐 않다라는 아주 유명한 부정어구고, 이렇게 이런 부정어구들이 다 들어간 거에 no나 not이 들어가면 이중 부정어로 그 문장은 틀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심해서 잘 봐주시는 게 좋았던 부분입니다. 부정어구는 항상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왜 우리 그런 문법도 있죠. 부정어구가 문두에 등장하면 동사와 주어가 도치되는 문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되게 많이 쓰는 단어들이 이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hardly, barely, rarely, scarcely, seldom을 문장의 맨 앞에 두면 동사 주어가 도치되죠. 부정어구는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not을 대체하는 표현 잘 봐주시면 괜찮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dropping은 전치사의 동명사 목적으로 쓰인 거니까 어려울 거 없었고 봐주시면 좋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한번 복습을 해보죠. 처음부터 we say to ourselves 나와서 제기대명사의 제기용법, 그래서 목적어로 쓰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목적어 자리에 위치하는 제기대명사의 제기용법은 생략이 불가능했다 라는 거 조심해서 봐주시고, plenty of time에서 a lot of와 lots of와 같다, 그리고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다 받는다 조심하시고, somehow or other 그래서 어떻게든 이라는 어휘 조심하신다 이런 말씀 드린 바가 있고, 2번 문장 rather는 아실 거고 to meet가 ability를 수식해서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쓰였다. 이 부분 조심해서 뭐뭐 하는 뭐뭐 할 이런 뜻이었고, 여기서의 meet는 만난다는 뜻이 아니라 대처하다, 그죠? 뭐 이런 정도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meet 대신에 face 같은 단어나 이런 걸로 바꿔서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 것도 좀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3번 문장입니다. 연결사 쏘 조심하시고 예방조치를 취하다라는 take precaution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표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take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다, 어떠한 조치를 취하다 해서 취한다 내지는 뭐 뭔가를 가져온다라고 얘기할 때도 take를 쓸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to prevent가 뭐뭐하기 위하여의 목적의 부사적인 용법이었고 prevent A from B가 나오는 건 유명한 표현이었으니까 잘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4번 문장 it is 형용사 to 부정사의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이 taking, following, electing의 3개가 나오고 있어서 전부 다 요거를 실제 다른 문장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미국 영어 snap에서 쉬운 수월한으로 좀 알아주시고 easy courses로 쓰고 싶은데 easy로 쓰면은 뭐 좀 뭐랄까 잘 안 한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snap으로 단어를 바꾼 걸로 보여져요. going with the crowd의 표현도 알아주시면 좋았습니다. 5번 문장 it is easy 나와서 그죠?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 다시 한번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win 문장 4번 문장과 어느 정도 대꾸를 이룬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 develop myself가 제기대명사의 제기용법으로 나온 거 그래서 제기대명사의 제기용법은 동사 뒤 전치사 뒤 이렇게 해서 위치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고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에서 the things that 정도로 바꿔 쓸 수 있는 what을 조심하시고 뭐뭐하는 것 해석되는 거 주의해서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연결사 and so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we drift로 문장은 끝났고 수동의 분사구문 두 개로 이제 이거를 분사구문을 이어붙인 그런 케이스였죠. As we are driven by, as we are tossed about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이 바뀔 수 있는 수동태 문장으로 바뀔 수 있는 원래 문장 부분도 조심해서 봐주시고 연결사 eventually 부분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man 대신에 people을 써도 상관없고 그죠? find와 day 사이에는 이제 대시 생략이 돼 있다 이런 말씀 아까 드렸었고 be satisfied with는 유명한 수고였고요 감정을 느끼면 ed가 붙는 건 당연했고 any port in a storm은 폭풍 속에서는 어느 항구나 라는 뜻도 가능하고 궁여지책으로 라는 뜻으로도 가능하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8번 문장 sailors를 선행사로 받는 관계사 who 주격으로 쓰인 거 조심하시고 be driven to 어디 어디로 내몰리다 라는 이야기였고 여기 대명사 it이 the port를 받고 대명사 one이 the port를 받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scarcely 부분 부정어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부정어구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그 다음에 뭐 동명사 목적어 나왔는데 이건 뭐 다 아실만한 부분이니까요.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보시고 translation도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잘 봐주시고 혹시 어휘 모르는 거 있으셨으면 또 이번 기회에 잘 봐주시는 것도 중요했죠. 그래서 잘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용이 아주 많지 않고 내용이 간단해서 요 정도로 이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1번 문제로 다시 찾아뵙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